한국에서 크게 유행한 접는 김밥. 세 번 접어 완성되는 김밥이 있다면 일본에는 한 번만 접는 스팸 무스비가 있답니다. 먼저 계란을 부칠 건데요. 짭짜름한 스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란에는 설탕만 2분의 1 작은술 넣어주었습니다. 식용유를 10개 펴 바르고 계란을 부쳐주세요. 다음은 스팸. 저는 저염 스팸을 사용했습니다.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스팸도 양면 노릇하게 구워 준비해주세요. 이번엔 기름 버린 참치에 마요네즈 1큰술과 느끼함을 잡아줄 간장 몇 방울을 같이 해서 섞어 참치 마요도 준비 끝! 부쳐둔 계란도 스팸 크기에 맞춰주고 이제 접어볼까요? 첫 번째 포인트는요, 접기 쉽게 랩을 깔고 김 반장에 밥은 양끝 1cm 남겨두고 펴서 두 번째, 가운데에 홈을 파줘서 접히기 쉽게 해주세요. 계란과 스팸 올리고 계란 위에 참치 마요 올려 밥이 금세 지퍽해지는 걸 막고요. 포인트 세 번째, 랩을 잡고 접으면 깔끔하게 윗부분을 꼭꼭 눌러 잠시 랩에 싸서 두면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스팸 무스비 완성입니다. 한 번만 접어도 되는 김밥, 스팸 무스비.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누구나 맛있는 스팸 무스비 성공하실 거예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